광복을 이루어내다.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일본의 방해로 국내에서의 지원도 끊기고 독립운동가들의 세력이 갈라지면서 임시정부는 중심을 잃게 된다.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김구이다. 김구는 임시정부를 강화시키고 해외에서 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휘했으며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1년 12월 연합군에 가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군을 공격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연합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일본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고 전쟁은 끝이 났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대한민국도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한 것이다. 결국 광복은 독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 결과 오늘날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남과 북을 잇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